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경찰이 조사하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경찰 수사, 공권력 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조종현 씨는 최근 경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 집회가 있던 날 조 씨는 해외 출장으로 태국 방콕에 있었는데 경찰이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의 주소까지 알아내 황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항공권을 보여주고 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받았을 때 오는 어떤 공포는 대단히 큰 것인데 그래서 경찰이 더 신중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 경찰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조 씨처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평범한 시민과 농민 등 도내에만 5명. 경찰은 집회 당시 체증 사진을 바탕으로 닮은 사람을 찾은 뒤 확인 차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권력을 안발하며 아니면 말고식에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안 탄압 무리가 지속된다면 결코 민중들의 분노와 화살은 경찰청으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경찰은 앞선 유성기업 사태 때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